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휴먼 스토리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허화평 미래재단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난날 이야기, 또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를 잘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콘텐츠로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반갑네요. 모시면서 이제 보니까 예전에 그책 제목이 뭐였죠? 지도자의 길입니까? 좀 두터운 책이었던데. 저 두꺼운 책두 권이 이게 지도력의 위기예요. 지도력의 위기. 1권, 2권에. 예, 지도력의 위기. 예. 그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책을 쓰시면 이렇게 책이라는 것이 그냥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또 호기심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 지금 이번에 낸 것도 이게 언제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답변도. 이게 2월 달에 나왔죠. 2월달 이번 나왔구나. 2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런 책도 다 쓰시는 걸 보면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책이 그래도 사람들이 오래 자기를 기억해 주는 방법 같습니다. 그렇죠. 상대를 알아보는 데는 그 사람 글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렇죠. 예. 누구보다도 잘 아실 예. 텐데.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굴 비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 글을 반드시 찾아봐요.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나? 특히 뭐 박사 받았다. 그럼 박사 논문을 뭐 썼나? 특히 이제 미국 명문 대학교에 가서 교육받은 사람들 경우 예. 제가 그걸 관심 있게 봐요. 예, 글은 중요하죠. 활동은 사라지지만 글은 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역사에서 글이라는 것은 좀 필요 사건 같은 게 많고 했기 때문에 잘안 쓰죠, 역사적으로. 되도록이면 글을 쓰지 마라 그래요. 어른들은 야 나중에 시끄럽다. 예? 이게 우리 그동안에 은연 중에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 왔다고. 예. 근데 보면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게 이제 일본이나 가까운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극명한 대비가 돼요.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보수진영이 좀 크게 패배를 했는데, 예. 이제 정치계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로시니까, 예.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저 친구들이 저래서 어렵게 뭐, 됐구나. 저도 관심 있게 선거를 지켜봤죠. 패인이 뭐였습니까? 예? 패배한 원인이. 결국 정체성 싸움에서 미래통합당이 졌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핏 들으면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정당은 생각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럼요. 정당의 정체성은 그 사람들 생각이 뭐냐? 다시 여기서 가치와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가치와 원칙. 그, 참 오래간만에 듣는 말. 그렇죠. 그 가치와 원칙. 원칙에서 미래통합당은 철저히 졌습니다. 그게 뭐, 비단 이분만 아니에요. YS 이래. 흔히 말하는 보수. 뭐, 저는 보수란 말을 안 써요. 우파 정당. 우리가, 뭐, 도중인데, 보수 정당이라고 했을 때하고, 우파 정당이라고 했을 때하고, 이게, 그 보수 정당이다. 그 정체성이 뭐냐? 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우파 정당의 정체성이 뭐냐? 그건 쉽다고. 뭐, 자유시장 경제, 응? 법치주의, 뭐, 이, 이제 보수는 사상 용어가 아니에요. 노선의 용어지. 좌파에도 보수 진보가 있고 우파에도 보수 진보가 있잖아요. 예? 등소평은 그럼요. 중국 공산당의 진보적 노선을 걸었고 예. 마오는 철저한 보수 노선을 걸었죠. 미국의 경우 이게 우익 체제인데 루즈벨트는 뉴딜이라고 하는 진보 노선을 걸었다고. 레가는 그 반대 보수의 노선을 그린 거죠. 그러나 기본은 우익 정당이라고 모두가 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게 좌우라 해야죠. 보수 진보로 가면 여기에서 우리 우파는 계속 졌어요. 그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보수하면 올드 수구
예? 그 다음에 기득권, 부패, 뭐 이런 수의 이미지 확 떠오른다고. 그러나 진보, 뉴, 변화, 새거, 발전, 이게 가슴에 와 닿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좌파들은 진보라 그러지, 자기들을 절대로 좌파란 말 안 쓰잖아요. 우리 우파 정당인 미래통합당은 우리 보수당이다. 보수 우파다. 때로는 뭐 중도 보수다. 뭐 개혁 보수다. 이제 뭐 혁신적 보수. 스스로 나는 석은 놈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니까 젊은 층은 거기에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졌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총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고 돈이 결정적으로 좌우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이제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자멸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선거법 공수처법이 국회에 상정될 때 패스트트랙에 황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반대한다고 드러눕고 그랬다고. 그렇죠? 그 목숨 걸고 반대했는데 통과됐다고. 그리고 그 프레임에서 선거 치러지는 거예요. 그 목숨 걸어놓고 그걸 무효투쟁을 해야지. 그리고 선거하자고 했어야 됐다고 사실은. 전략상. 그렇죠. 당연하죠. 막지 못했다고. 그게 국회 절차법도 어겼고. 누가 봐도 그거는 비정상적이에요. 공수처법 그거는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이라고. 당연히 이건 거부해야 되는 건데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했는데 막기는 뭐 막았나요? 통과됐잖아요. 그 이제 더러우냐 국가 선거하자. 그것까지 선거하면 안 되는 게 미래통합당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선거를 보이콧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무효화하라. 그 무효화 이유는 충분하죠. 그래놓고 선거 치르자. 이렇게 했어야 됐다고. 그러니까 상대가 저는 덫에 제발로 걸어가서 올바른 선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더불어민주당은 진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자기의 소위 정체성을 여기에서 우리가 조국 씨 문제가 아주 이게 상징적인데 미래통합당이 조국 같은 사태가 났으면 제각 그거는 버렸다고. 우리가 볼 때 미래통합당 뭐 한두 사람 막말했다고 막 쫓아내버렸는데 막말보다 이게 훨씬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조국을 버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끝까지 보호했고 앞으로도 수호대가 보면. 나서서 지금은 역습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건전한 우파가 보면 이건 택도 안 한 소리야. 그러나 그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거요. 왜? 그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조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사나이고, 포기했다는 소리를 한 일이 없어요. 예? 그 사람들 결국은 주체 세력을 바꿔야 되겠다. 체제 변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족 자주통을 해야 되겠다. 이게 비밀이 아니고 공동한 비밀이에요. 글로도 썼고 말로도 했다고. 뭐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랬다고. 그리고 한 번도 안강길을 가보겠다. 그 아직도 그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럼 우파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물어봤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국민의 온갖 여기저기 비판받는 정책을 결코 포기도 안 했다고. 원전, 아니 소주성인가? 뭐 52시간 노동? 적자 투신은 한전하여금 공대를 설립하도록 선거 직전 결정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그들의 어떤 이 사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예? 거기에 비해서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뭘 지금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안 했다고. 한 번도 시장 경제를 제자리에 놓겠다 소리 한 일에 들어본 일 없어요. 법치를 제자리에 놓겠다 소리 들어본 일이 없다고. 황교안 대표는 민부 경제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게 뭡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론하고 현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하고 뭐가 다르나? 결국 얘는 좌파 정부의 흉내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거야. 왜 시장 경제란 말을 안 쓰고 이 말을 쓰니? 뭐 이해가 안 된다. 그 타당금지법 당론으로 딱 결정했다고. 상대는 법안 발의했는데 그 다음에 재정투하자. 이 두 번째 미래통합당 결정적 실수요. 돈 선거는 부정선거죠. 그래, 자유당 선거 고무신 선거라고. 가난한 불근자 고무신 아주 펼쳤겠다고. 그럼 오늘날 또 개인이 돈 선거하면 이건 무효요. 정부가 돈 선거하면 무효 아닙니까? 그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투하하겠다 했을 때 우파 정당은 그건 노. 선거 끝나고 그 문제는 우리하고 논의하자 이렇게 했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기는 그냥 한 발짝 더 써가지고 나는 전부 다 50만씩 주겠다. 이제 여기에서 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얘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니? 당연히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예? 그 다음에 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누구 했나요? 양정철 팀이, 예? 아주 조용하게 기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했다고. 그 팀은 이념성이 굉장히 강한 팀이야. 그 다음에 선대위는 누가 맡았나요? 이낙연, 이해찬. 대표적 좌파 정치인이지. 그 사람들이 선거를 정지했다고. 그런데 이쪽 동네는 어저께까지 이당하고 아무 관계없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우파 정치인이 맞나 할 정도의 퀘션이 가는 인사들을 공천심사위원장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 유건일 씨가 칼럼에서 그걸 경고를 하더라고. 아니, 저런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집토끼 다 도망가기 쉽지 않을까? 유건일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두위 김종인 씨. 뭐, 김종인 씨의 입장으로 잘 알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뭐, 잘 지나는 사이인데, 그러나 정치적 입장에서 우리는 냉정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색깔이 확실한 이 상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색깔 싸움을 해야 되는 판에 색깔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했다. 그 옆에 박형주가 붙었다고. 박형주 아니 뭐 선거 끝나고 19일 날 보니까 뭐 국민통합연대 여기 누가 있나 보니까 뭐 이 재호가 뭐 추진위원장이고 뭐 중도 실용 노선주의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자. 그 중도 실용주의를 설계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박형준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내가 본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했더라고. 그 기자가 물었어. 논설위원이 있는데
아니 일각에서는 보수 색깔을 더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박영준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아니 색깔 전쟁을 희미하게 해서 전 정당인데 확실하면 망한다 이러더라고. 근데 박영준 씨는 지금 인터뷰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패장 중에서 가장 최고의 패장인데.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파라고는 저는 안 봐요. 뭐 우파 그걸 떠나가지고 네. 결국 미래 한국당도 완전히 그냥 절차적 그런 거를 다 허물어뜨린 사람이 박형준이잖아요. 그럼 이게 보면 뭐 MB 사람들이야 다. 그 MB가 비즈니스 플랜들이 하겠다. 네. 그 전부 다 이 자유시장론을 믿는 사람은 환호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중도 신령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가 저도 경악했죠 그 당시에. 했지. 예. 그 당시 비실장이 이제 그 MB 정부 끝나고 나하고 밥 먹자고 해서 내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어요. 비실장을 만났는데 그 중도 신령주의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랬다고. 그 중도 신령이란 말 걸어놓고 이걸 이론적으로 하려고 여기저기 교수들 섭외를 한 것 같아요. 그 누가 하겠습니까? 아 끝났구나. 저 양반이 저렇게 이념적 정체성이라는 부분을 중요하다고 못 느끼구나. 그렇게 그때 중도 실험 나올 때. 그런데 없어서 자기가 하다가 나왔는데 곧 책이 나올 겁니다 이거야. 책. 책 좋아하네. 실체 없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사상에서는 중간은 없습니다. 레닌도 이야기했고 예? 역대 모든 우파 좌파 명장들은 다 그렇게 해야겠다고. 지금도 보니까 뭐 이렇게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데를 보면 뭘 지켜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지켜야 될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병호 박사께서 학교 다니실 때 제가 이제 우리 대학교 졸업 교수들하고 많이 만나는 입장인데 학교 다닐 때 사상 배웠습니까? 안 배웠죠. 못 배웠지. 안 가르쳤다고? 안 가르쳤죠. 전혀. 그러니까 모른다고. 모르지 전혀. 그 좌파는 자기들끼리 학습한 거야.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조잡하고 이게 끝난 거지만은 어쨌든 갖고 있는 거야. 체계적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우파는 없어. 없다고. 따라서 사상적 무장한 사람하고 사상 모르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한국의 우파인데 특히 YS의 경우에 민족 우선론 그건 좌파의 노선이지. 그 한완상 김정남 씨가 옆에 있었다고. 네? MB는 말씀드렸다시피 친기업 정책에 중도신론 같다고. 근데 MB의 오른판인지 왼판인지 모르는데 이재호. 이재호는 우파는 아니에요. 박영준, 글쎄, 나는 우파 이제는 패션이에요. 그 양반을 공부하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제가 봤을 때, 강원대학교 이병천 교수하고 공부를 같이 했던 것 같아. 그래요? 네? 그 이. 잘 아시네, 이병천 교수님. 네, 아시죠? 그럼... 제가 이병천 교수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우파인 것처럼 떠받드는 우리 지식사회, 언론사회 수준도 문제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상을 모르니까 사상적 정체성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다 사람을 뽑아 쓴 사람은 황교안 전 대표지 않습니까? 황교안 씨가 뭐 알아요? 공안검사니까. 황검사는 고시학교 공부했지 사상 공부를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 과정에 정상적 사고를 하는 우파들, 걱정하는 사람들, 뭐, 토요일만 되면 나가고 하는 사람들 보면, 예. 나라도, 야, 이 표 찍기가 마음에 들기 어려웠다고. 아니, 유성민이는 막 끌어안고, 어? 하지를 않나. 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과거에 헤리티 재단에서 보니까 나온 책 중에 The War of Ideas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
사상의 전쟁. 예. 그게 사상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식인데 사고를 해야만 예. 사상이 정리가 되고 사상이 있어야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고를 해야 예. 자기 사고를 해야 예. 자기 생각을. 그렇죠. 자기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피버가 쓴 책이 Ideas have consequences. 아이디어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없이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슬로건만 있죠.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은 자기 스스로 가짜인 것을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진짜를 보고 싶어 했다고. 그런데 좌파 정당은 어느 때보다 또 아주 단단한 모습으로 임했고 게임이 안 됐네. 여기는 퍼석하게 허둥거리는 가짜 모습으로 나온 거야. 알겠습니다. 네? 자,